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안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김경주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안보하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게 안보예요. 왜 안보가 쉬우냐? 안보는 무슨 약장 가면 안전보장의 준말입니다. 안전보장을 한다. 쉽지 않아요?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장 한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국민의 안전보장 한다 하면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전쟁을 막아내는 것. 실제 전쟁이 나면은 우리 삶이 송두리째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 잃을 수가 있잖아요. 건물도 파괴되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생업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고유의 우리 안보의 개념은 안전보장이다. 안전보장은 뭘로부터 안전보장을 하냐? 국가와 국민을 안전보장하는데 외부 침입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 국자가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 성각처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준다. 이것이 안전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할 때 뭐 북한이 어떻고 저렇고 하잖아요.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사격 한다가 그것도 안보인 거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이 되잖아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하면 언젠가는 독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도 문제도 안보의 영역인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안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쉬운데 안보하니까 뭐 대단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안에 들어갈 것이 안보이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안보의 개념이 좀 확장되고 있어요. 네. 안보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예전에는 안전보장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국가가 보호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전체가 전염병을 예방해 줘야 되고 코로나 방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또 지진은 개인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 사이버 공격, 테러 이런 거 개인이 막을 수 없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도둑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테러 이런 건 막기 어렵고 그러니까 테러라든가 지진,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이런 걸로부터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고 그래서 요새의 개념은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은 포괄안보다. 포괄적으로 이제는 안보를 봐야 된다. 예전에는 전쟁에 국한했는데 이제는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안보가 계속 안보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집중호우로부터도 빨리 경고하고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대피를 못 시켜서 강남역 부근에서도 인명피해가 났고 지하에 사시던 분들도 인명피해가 났고 그거는 국가가 국민을 안전보장 못했다. 그것도 안보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것은 사실은 국가가 국가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못한 겁니다. 인구가 밀집되고 막 밀집되면은 그런 걸 잘 정리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안전통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안전보장의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안보는 전쟁 플러스 불가항력적인 코로나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걸 참 잘했어요. 가장 잘한 것 중에가 전염병으로부터 대단히 그 당시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어 돼지열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즉각 조치를 해서 잘 막았고 강원도 지역의 산불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었고 자연재해로부터도 이렇게 많은 걸 했었는데 그런 것까지 안보의 영역이에요. 네. 또 하나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후쿠시마 핵 폐수에 관련된 부분도 결국 또 이 안보 영역에 그렇죠.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외교 안보 영역 속에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오는 거고 국방위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루는 것이 안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런 참 다양한 안보의 의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특히 우리 저기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네. 한반도의 뭐 전쟁 위협 네.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주실 거죠? 네, 예. 예, 그럼 그, 지금 한반도가 네.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 네. 따로 있는 안보. 네, 그렇죠. 한반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더 빨리 무너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90%를 수출입하는 나라잖아요. 안보가 조금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누구겠어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와 투자 자금이에요. 불안하니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이 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위기가 오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내수거든요. 일본만도 내수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런 나라는 그런 영향을 덜 받는데 우리는 안보와 경제가 바로 직결된다는 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다. 특히 요새는 경제 안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소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되니까 바로 차 같은 운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이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용어로 쓰고요. 또 식량 안보. 식량도 앞으로 무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이런 건 사실은 식량 안보를 위해서 필히 지켜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 그런 개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거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특성은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다. 결국은 안보가 경제다. 그래서 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런 한반도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반도 리스크로 이어져서 경제까지 네.